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을 보면 사람이 동물을 키우는 건지 동물이 사람을 키우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현실에서도 고양이를 키우는 이들을 고양이 집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처럼 반려동물을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는 이들, 펫팸족이 늘고 있는 요즘인데요.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쉬운 곳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펫팸족의 심리를 이용해 사전 설명 없이 이런저런 검사를 포함시켜 마음대로 부풀린 거죠. 살펴볼까요? 먼저 동물병원 발치 비용 5,000원, 40만원, 둘 다 맞습니다. A동물병원에서는 5,000원이고 B동물병원에서는 40만원인데 가격 차이가 무려 80배에 가깝습니다. 동물 이빨이 굽는다. 기본 진료의 마취나 마취전 검사 등을 포함시키다 보니 가격 차이가 난 겁니다. 초진 역시 최저 3,000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 7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에 동물병원 진료비 정보 게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료비를 게시하는 동물병원이 5곳 가운데 한 곳에 불과하다 보니 진료비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거죠.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표준 진료제 도입을 목표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요즘, 가족을 위한 병원비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